잔잔 예진의 애티튜드. 우선 상담 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상담을 신청하신 좀 이유, 계기 이런 거를 좀 자세히 알려주시고 저도 좀 적으면서 계속 들어볼게요. 우선은 제가 강사 7년차 그리고 개인 사업으로 이렇게 1인으로 진행을 한 지는 3년차가 됐는데 지금은 교육을 1대1로만 컨설팅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기업으로도 나가고 싶어요. 지금은 그러면 1대1 강의만 하신다고 하셨는데 보통은 어떤 강의하고 계신 거예요? 스피치 컨설팅과 면접 컨설팅을 하고 있어요. 기업으로 출강을 하고 싶은 이유가 있어요? 언제까지고 이제 1대1로 하는 일을 평생 할 수 없겠다. 어쨌든 한계가 있고 내 몸값을 높이는 데 있어서 기업 강의를 하는데 내가 언젠가 해야겠구나. 내 콘텐츠를 만들어서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업 쪽에 강의를 하려면 뭘 강의를 할 건지 근데 내가 잘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 사람들한테 필요한 강의가 매칭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지금의 주력은 일단 면접은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기업에서는 면접 교육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면 스피치 쪽을 가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주력으로 내세울 수 있는 커리어는 기업에서 필요한 스피치, 왜 기업 담당자가 저 스피치 강사를 섭외할 때 필요한 니즈가 뭘까요? 직원들 내 소통과 직장 내에서의 프레젠테이션 스킬 뭐 그런 것들. 네. 그리고 또 말을 좀 발표할 때 중간 관리자들 대상으로도 이런 발표를 많이 하는 업무들이 좀 생기면 그 사람들 대상으로도 이런 스피치 강의나 프레젠테이션 강의나 임원 스피치 이런 것만 또 이렇게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기업 강의도 있을 거고 스피치 쪽으로 가게 되면 강의를 기획하고 콘텐츠를 만드는 거에서는 그렇게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아까 말한 대로 결국은 기업에서 강의를 할 때 나의 고객이 뭘 필요한지를 일단 생각을 하는 게 첫 번째일 것 같아요. 그 것 중에서 내가 뭘 줄 수 있는지 내가 강하게 어필하고 강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콘텐츠가 뭘지. 사실 지금은 말을 정말 잘하고 싶은 개인이 간다는 건 그 사람은 진짜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기업은 좀 달라요. 간절한 마음이 좀 많이 없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냥 들어야 돼서 어쩔 수 없이 들으라고 하니까 그런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할 때 과연 그들에게 웬만큼 필요한 내용 아니고서는 눈도 안 뜰 거거든요. 다 이러고 있어요. 다 이러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이제 좀 고민하고 다져야 되는가 좀 어떻게 보면 좀 초심으로 돌아가는 시기가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기업 쪽으로 가고 싶다 하신다면 기업 쪽으로 가려면 아까 말한 대로 기업이라는 고객 기업 교육의 고객은 단순히 교육생들만 있진 않아요. 교육 담당자는 교육생과 또 다른 고객이라고 보셔야 돼요. 섭외를 하는 정말 업무를 맡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장 어떻게 보면 결정 권한이 좀 높은 편이죠. 교육 담당자, 교담자들 그리고 실제로 뭐 대표, 뭐 임원들 돈을 주는 사람, 회사 대표들도 고객이 되는 그러니까 세 가지의 고객들, 내 교육을 실제로 듣는 사람, 나를 섭외하는 교육 담당자, 인사부서의 담당자, 교육부서의 담당자, 세 번째는 돈을 진짜 지불하는 회사의 CEO나 대표들.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종류의 고객들을 고민해야 되는 거죠. 지금은 1대1로 찾아오는 그 고객만 생각하면 되지만 기업은 좀 더 포괄적으로 더 많은 것들을 체크해야 되는 것들이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의 니즈를 파악을 해야 돼요. 회사의 대표는 왜 외부 강사한테 돈을 몇십 몇백 주면서 강의를 하고 싶을까요? 직원들이 좀 더 나은 뭐 무언가를 배워서 돈을 더 많이 벌게 하기 위해. 맞아요. 돈을 매출이에요. 결국 회사는 사업이고 수익이 나야 되고 매출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그런 대표의 니즈가 있고 교육 담당자의 니즈는 뭐가 있을까요? 강사를 섭외할 때 차별화, 다른 강사들과의 차별화, 그리고 어떤 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는 강의료. 맞아요. 그리고 강의료 예산적인 것도 그렇고. 맞아요. 결국 그들의 업무는 잘 강사를 매칭해서 섭외한 다음에 교육 만족도도 좋게 해야 되고 그들의 업무니까 그게 성과이자 아웃풋이니까 그리고 기왕이면 예산 범위 안에서
좋은 강사를 섭외할 수 있으면 더 좋긴 하겠죠. 교육생은 기왕이면 내 시간이 아깝지 않게 나한테 정말 현업에서 도움될 수 있도록 솔깃하고 뭐 재밌었으면 좋겠지. 그런 니즈들이 조금씩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총 고객들의 세 가지 종류로 봤을 때 과연 본인이 줄 수 있는 콘텐츠가 뭘까? 그리고 아까 말했던 차별화. 과연 나는 그들과 어떤 차별화로 이제 막 시작하는 내가 해야 될까? 어떤 업종을 해야 될까? 어떤 직군을 가야 될까? 사실 그런 거를 고민을 좀 해야 되는 시기예요. 본인의 경력을 좀 연관시킬 수 있는 기업부터 시작해보면 좋아요. 그게 좀 수월해요. 예를 들면 저의 경우에는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처음 입사했던 회사가 아웃소싱 업체 회사의 본사의 교육팀이었어요. 저희 회사가 300개 이상의 현장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돌아다니면서 제가 막 교육을 하는 거예요. CS부터 뭐 법정응교부터. 그러니까 그런 경력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나중에 프리랜서 강사로 나왔을 때 저의 이 아웃소싱 업계에서의 커리어가 다른 아웃소싱 회사에 제안하기가 너무 좋았던 거죠. 저는 이런 A라는 회사에서 몇 년 동안 아웃소싱 교육팀에 있으면서 이런 교육 저런 교육 했고 가장 좋았던 건 이런 거였고 그들의 반응이 이렇게 하면서 이런 나의 그 어필을 그 아웃소싱 업체 경력을 되게 많이 내세운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제가 현대자동차라는 자동차 업계에서 사내 강사를 했었어요. 자동차 다른 동종 업종이죠. 거기에다가 제가 제안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이후로 현대자동차 나오고 나서는 저는 벤츠, 아우디, 뭐 렉서스, 뭐 지프, 뭐 푸조 많은 브랜드를 할 수 있었어요. 그 이유는 제가 현대자동차라는 곳에서의 커리어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물론 없어도 할 수 있지 않나요? 있겠죠. 하지만 시작은 좀 어려워요. 훨씬 수월해요. 제가 수많은 A, B, C, D 강사들이 있으면 기왕이면 저 사람이 자동차 회사에서 강의를 했었네. 당연히 저 사람이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했던 뭐 부서의 업무, 직종 그러니까 그런 것들 중에 내가 좀 열심히 파고 싶은 그런 회사의 업종을 좀 리스트를 쫙 해가지고 본인을 영업하는 거예요. 제가 현대자동차 나오고 나서 가장 먼저 뭘 했냐면 현대자동차에도 블루핸즈라고 자동차를 네. 고치는 정비 센터가 몇천 개가 돼요. 맞아요. 저는 거기를 엄청나게 영업했어요. 왜냐면 그들의 니즈를 알거든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서든 연락하고 보내고 막 해요. 그러면서 진짜 연결하는 거예요. 정말 발로 뛰는 영업. 그러니까 그렇게 초반에는 많이 본인이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영업도 하셔야 되고 블로그 같은 것도 하시면 블로그에도 뭐 조금이라도 기업에서 강의를 했다면 그걸 엄청나게 이제 글도 옮기시고 기업에서 강의가 지금 당장 없는데 글을 뭘 쓰나요? 하면은 필요할 만한 것들에 대한 컨텐츠를 계속 글을 한번 올려보세요. 저는 블로그를 통해서도 강의가 되게 많이 들어오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담당자들이 나이대가 3, 40대가 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들이 자주 검색하고 사용하는 그런 플랫폼들 뭘까? 그리고 또 업종에 따라도 다르겠죠. 뭐 좀 나이가 높으면 페이스북 같은 걸 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 고객들을 깊이 있게 고민하고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서 연결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만드는 거예요. 전화도 해볼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랬거든요. 현대자동차 블루엔즈 제 에듀이너스에서 마스터하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돌려요. 돌리면 100 중에 2개 될까 말까 하긴 해요. 근데 된다는 거지. 그렇게 늘리는 거예요. 매년 한 번 하게 되면요 처음에는 그냥 일회성의 강의가 될 수 있지만 계속 신뢰를 갖고 쌓게 되면 좀 더 큰 프로젝트가 될 수 있고 내가 기업 쪽으로 강의하고 싶다? 그러면 일단은 내 제안서, 나의 커리어와 이력과 이런 것들을 좀 총 통틀어서 좀 더 주력해서 홍보하고 영업하고 싶은 어떤 업종이라던가 부서 직원들이라던가 뭐 다 좋아요. 어떤 딱 좀 잡아보세요. 좀 좁혀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기업에서 강의하고 싶어요는 사실 좀 너무 포괄적이에요. 본인이 좀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프로그램, 컨텐츠, 대상들, 영업할 만한 그 대상들을 쫘르락 리스트업 해가지고 계속 오래 기간 동안 내가 한번 진짜 한번 해보겠다라는 마음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피치라는 그 어떤 중심 컨텐츠, 코어 컨텐츠를 봤을 때 여기서 본인이 할수 있는 그런 뻗어나가는 연단 가지들을 많이 만들어 놓으시는 게 지금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아까 말했던 대로 뭐 소통, 특히 뭐 합법, 언어 커뮤니케이션, 뭐 프레젠테이션, 뭐 그런 것들 포함해서 직장인들에게 필요한 거 뭐가 있을까 이런 걸 고민해 보시면 돼요. 근데 사실 막 아무것도 경력이 없는 상태에서 기업 강의 하고 싶다고 하는 분들에 비해 지금은 어느 정도 강의 경력도 있고 하셨으니까 오히려 시도하기는 더 수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만 해보셔도 그래도 반응이 좀 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시도하는 방법조차 몰랐는데 지금 알게 되어서 그냥 배웠어요. 아까는 제가 맨땅에 보내라고 하는 거. 그게 일단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기업 강의는 에이전시를 껴서 많이 하는 경우가 일단 대부분이에요. 처음부터 나라는 그 프리랜서 강사가 뭐 A라는 회사에 강의를 따온다는 거는 일회성의 강의여도 쉽지는 않아요. 아까 물론 영업하세요라고 했지만, 100개 중에 한두 개 되면 땡큐인 정도로 어려워요. 그러니까 보통은 컨설팅 회사에 소속으로 많이 나가요. 에이전시에서 소속이 되면, 소속이 꼭 여기만 돼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 군데 동시다발적으로 소속이 돼도 되거든요. 그게 뭐 프리랜서 강사의 장점이니까. 좀 처음에는 여러 군데에서 컨설팅사의 소속으로 기업 강의를 많이 이제 해보는 거죠. 경험을 쌓는 거죠. 그러다가 점점 좁혀가세요. 컨설팅이 나랑 맞는 곳들이 또 있을 거예요. 컨설팅사끼리도. 그 대표나 담당자들과 소통하는 데 있어서도 커뮤니케이션 유난히 잘 되는 곳들도 있을 것이고, 뭐 사후에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곳들이 점점 좁혀가면서 내가 좀 주력으로 많이 컨설팅 회사 소속으로 기업 출강을 갈수 있는 그런 회사, 그런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는 회사를 좀 정해 놓으시면 좋아요. 그렇게 하면은 처음에는 보통은 기업 강의할 때 에이전시, 아까 말했던 교육 컨설팅사의 소속으로 많이 나가는 거. 그게 일단 제일 쉬운 방법. 에이전시를 하게 되면 장점은 뭐냐면, 나는 기업 강의 쪽에 영업을 하기가 좀 어려운데, 개인이고. 근데 에이전시는 어떻게 보면 사업의 형태고 회사다 보니까 그쪽에서 연락이 오면 강사에게 기회를 줄수 있는 게 일단 나에게 기회가 올수 있다는 거. 장점. 단점은 강의료가 커미션이라는 게 수수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단점이 될수 있죠. 그런데 저도 뭐 컨설팅의 파트너 강사로서 일도 많이 해봤지만 처음에는 아유 이렇게 수수료 떼는 게막 싫은 거예요. 나 이거 내가 혼자 일하는 거 같은데 막왜 수수료 떼가지 막 이렇게 생각했던 적도 있거든요. 근데 점점 사실 수수료 떼는 데는 다 이유가 있잖아요. 그들의 영업과 또 그런 그 우리가 할수 없는 기업들의 경우에 프로젝트 같은 거, 큰 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 개인인 한 사람이 뭐 들어갈 틈이 전혀 없거든요. 거의 못해요. 그래서 에이전시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신 나는 그런 강의를 통해서 나의 커리어, 나 어느 회사, 어느 B회사, C회사 이런 강의를 했다라는 거에 대한 커리어를 계속 쌓고 그러면서 내 컨텐츠를 계속 더 업그레이드 하는 거. 그게 이제 강사님이 기업 강의를 할때 가장 쉽게 할수 있는 방법입니다.